이제 쫙쫙 김 목사님 내 귀에도 젖고 우리 귀에도 젖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 오셔가지고, 아이고, 돈 없다더니 잘 졌네, 뭘. 아이고, 돈 없다더니 엄살하더니 잘 졌네. 아, 주님의 은혜로 졌다고. 주님의 은혜로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를 갔다 오시고 인상이 안 좋아. 아니, 목사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조금 난 거는 같은데, 우리 교회보다 좋은 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뭔데요? 앰프. 예? 앰프가 조금 더 좋아. 그래요? 얼마래요? 몰라요. 메이커가 뭐래요? 몰라요. 그럼 알아봐요. 제가 미국 4, 5, 6, 3개월 집회니까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갖고 올 테니까 물어봐요. 서울 티어? 우리 목사님은요, 거절이 없으세요, 거절이. 아이고, 그동안에도 잔뜩 했는데 뭘 또 하냐고.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내가 왜 먹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내가 왜 먹냐. 사올 티어? 예, 사올게요. 그랬더니 거기로 전화하더니 그냥 돈을 갖고 오래요. 그거 미국에서 사갖고 다가 세금 받는다고 사갖고 오래요. 청계천에 가면 수입이 많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목사님 내가 미국 가서 어쨌든 내가 3개월 집회니까 3개월 기다리셔요. 그럼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4월달에 이게 풀이 새파랗게 나서 마당에 앞마당에 풀 메고 뒷마당 풀 메고 뒷꽃이를 풀 메는데 땅바닥에서 뭐 덜거덕덜거덕 이게 땅바닥에 뭐가 있어? 그리고 호맹이를 파고 봤더니 우리 집 있는이가 거기다 반지 하나를 파먹고 900만 원을 감춰놨어. 천장에다 두면 쥐가 쳐먹고 자기 방에다 돈을 두면 도둑놈이지. 돈 있는 거 알았잖아. 돈을 감출 데가 없으니까 땅바닥에다 파묻은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프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꺼내고 300만 원 이제 금고 가서 적금 찍고 이제 대출 받아서 1200만 원 드렸어. 그랬더니 앰프 사다가 싹 다 아셨어. 앰프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일제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말았는데요. 그러게 나 이제 미국 이제 가는 거지. 우리 집 있는 거 공항까지도 데려다 준대야.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막 이제 운전해서 짐 이제 붙이고 이제 나 좀 봐. 왜요? 아, 이 사람은 잠깐 와. 얘기 좀 하게. 아, 돈 얘기할까 봐. 아, 그냥 여기서 할 말 있으면 해요. 아니, 이 사람아, 와서 차 한잔하게. 아, 인상이 괜찮아서 이제 거기 이제 커피숍에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야, 내 얘기 잘 들어. 저기 누룽지도 넣고, 김치도 조금 삐들삐들 말려서 넣고, 저기 된장도 붙였고, 풋고추도 붙였고, 멸치도 붙였고, 고추장도 붙여서, 그냥 배고프걸랑 누룽갱이다가 물만 부으면, 부르면 먹으면 돼요. 미국 붕해를 가면요, 아침, 저녁, 아침, 점심은 안 줘요. 이거 빵에다가, 고기에다가, 이제, 우유 한 잔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어쨌든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했더니 누룽갱이 말린 거 뭐 이렇게 해줬대.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말이야 당신 내 말 잘 들어. 아, 뭔데요? 당신은 말이야 쬐끄만하고 이뻐가지고 말이야 껌딩아 집어갈는지 흰딩아 집어갈는지 몰라. 밤길 절대로 댕기지 말고 말이야 밤에 잘 때 문 곡장구구 자고 말이오. 알았어요. 야, 이 사람아, 내 말 심각하게 들어. 응? 당신은 쬐끔하고 이뻐가지고 말이오. 껌딩아 집어갈는지, 흰딩아 집어갈는지, 몰라. 그런 게 밤에 밤길 댕기지 말고 문 곡장구구 자. 알았어? 알았어요. 그러고 자기도 애들이 돈 달라걸랑 얼렁얼렁 줘요. 울리지 말고 빨리빨리 줘요. 좀 제발. 야, 이 사람아. 은행에다 돈 두면 하루가 얼마가 이자가 붙는 줄 알아? 아, 그래도 울리지 말고 줘요. 애들 돈 여랑
염려 말고 가서 몸 건강하게 집회나 잘하고 와. 알았어요. 이런 저런 말 하는데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오는 골목길에 두 손을 마주 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애태우던 그날 밤. 이게 나오니까 사랑한다 이 사랑이야. 우리 집 있는 이가 생전 사랑한다고 안 하거든요. 내가 뭐 나는 자기가 좋아 저쩌고 뭐 어이구 그래 알아서 이러대. 아 손을 딱 잡더니 사랑한다 이 사랑이야. 그래서 빠이빠이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간 거요. 당신 가자마자 전화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꼭 전화하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 이제 체육관. LA 체육관이 굉장히 커요. LA 체육관을 빌려서 연합 집회하는 거요. 이 개교에서는 이제 저 데려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이제 개인교회 붕에는 못하고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연합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이제 이 체육관에 가봤더니 이 강대상이 너무 높아. 이거 좀 야쳐라 저쳐라. 전부 한국에서 있었는데 아 우리 집에는 궁금해할 것도 아 목사님 우리 집에는 궁금하시겠어요?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꾹꾹꾹꾹 눌러주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요 나 이쁜이 마누라 나 이 사람아 가자마자 전화하라니까 인제 전화 나는 이거 껌딩아 집어갔는지 말이오 힘딩아 집어갔는지 말이오 얼마나 말이오 궁금했는 줄 알아 이 사람아 막 그러대. 여보 나 잘 있죠? 내가 세 얼마나 궁금했는 줄 알아. 어이구 참 그래.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다 당신도 입 대려면 돼. 응 사랑한다 이 사랑이야. 막 전화로 사랑을 하는 거 인정. 근데 있지? 뭐가 있어? 응? 응? 그 두 가지 파묻은 거 있지? 금방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난리를 쳤는데 야이 도둑년아 네가 년아 무슨 강사야 이 도둑년아 야이 년아 영불변호리야 년아 악령인지 성령인지 년아 분별을 했냐나 너는 악령하고 성령하고냐나 짬뽕이었냐나 짬뽕이었냐나 응? 야냐나 악령은 훔치러 가는 거였냐나 너 영불변을 했냐나 너는 야이 도둑년아 네가 무슨 강사냐냐나 도둑년이지 내가 냐나 미국 일대에다 소문낼 기다냐나 너 도둑년이라고냐나 막 욕을 퍼붓는 게 쌍년 뭐냐 막 이 도둑년 뭐 날강도년 뭐 막 도망 얘년아 너는년아 마귀였냐나 훔치는 마귀냐나 막 욕을 퍼붓어 안 맞다나 귀신 게 여보세요? 쌍년 너는 붙잡 피면 죽였어년아 근데 있지? 얘년아 뭐가 또 있어? 그 돈 900만 원 벌으려면 미국에서 3년만 벌면 딘디야. 내가 3년 동안 돈 벌어서 가지고 갈게. 야 이년아 은행장이 네 비례도 못 당하고 다니냐나. 그래 900만 원을 그래 일주일 동안 다 썼냐나. 친구 좀 만나고 어떻게 저를 가다 보니까 다 썼어. 근데 내가 벌어가지고 가면 되잖아. 야 이년아 쓰들 말고 벌들 말어라 이년아. 끊었냐나 그래, 다 끊대.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를 하는 거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집회하는 거요. 근데 열흘째 되는데요 새벽에 전화가요. LA 그 연합집회인데요 LA에서는 간증을 좀 짧게 하더라고요. 침 맞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시간 딱 간증하고 침 놓기 시작하면요 새벽이에요 새벽.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월화수지만은 거기는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하거든. 이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 한 토막씩 이렇게 하고 침 놓으면 되니까. 열흘째 됐는데요. 누가 새벽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3시까지 침 놓고 이제 숙소로 가. 새벽 3시까지 침 놓고 숙소로 가서 잠깐 잠을 자고 또 10시에 또 하였는데, 아, 누가 새벽에 전화를 했다, 5시에. 아, 졸려 죽었는데 자꾸 때리릉 울려가지고 졸려가지고 헬로 그지라리고 나요. 여보 보고 싶어서 했죠? 그치? 보고 싶어서 했지? 그치? 야 열흘째 됐는데야 100일간 푼수는 된다. 왜 이렇게 이번에는 보고 싶다냐. 네가 나 100일 나 3년 못 기다려. 석 달이나 집회 잘하고 와. 그리고 제발 다시는 훔쳐가지 마라. 사람 미치겠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우리 27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고 마칩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세월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신답니다. 이제 뭐 또 간증이 있지만 또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를 또 부르실 것 같아. 조금 애끼하고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합시다. 이렇게 교회에 딱 가면 내가 사는 이렇게 세워놓는 난로가 있고 또 에어컨이 있고 온풍기가 있고 주방에 가면 냉장고가 있고 김치냉장고가 있고 그거 제가 돈 있어서 산 거 아니에요. 힘써 간병하면서 틈틈이 아파트 파출부 하면서 틈틈이 빌딩 청소하면서 그게 사놓은 영순의 흔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흔적을 아름답게 남깁시다. 우리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흔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교인들이 많이 나갔다라는 소문이 대전 일대에 났을 때 저는 장로님들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이렇게 나가셨는 줄 알고 그냥 중보 기도는 했습니다. 주님 알곡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알곡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님 얼굴도 몰랐지만은 유튜브로는 봤어요. 그리고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힘드실 때 우리 사모님들이 이 대전에 우리 목사님 팬이 많습니다. 막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 교회 사항을 얘기를 다 할 때 우리 울면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나갔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깊이를 알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알곡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느니 이번에 이 어느 사모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네요. 그분은요 우리 박 목사님 찐팬이에요. 찐팬 목숨을 걸고 여기도 온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번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못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심어도 또 심고 싶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요 합심해서 안 했어요. 이렇게 한 서너 명이 뭐 하나 해놓으면요 서로 지가 있다고 그래. 내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말도 듣기 싫어서 그냥 내가
단독으로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단독으로 활부로 월부로 그 기쁨은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심도 나에게 이렇게 건강케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